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분석을 무료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사이트 이름은 빅파이낸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기업 분석은 네이버나 또 파이낸스 펜 가이드 이쪽에서 할 수 있지만 요 빅파이낸스는 10년치 기업 분석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네이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다가 빅파이낸스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빅파이낸스를 치시면은 요 메뉴에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죠. 요걸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삼성전자 재무정보 사이트거든요. 요 삼성전자 재무정보 자료를 분기별로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분기별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이제 연도별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이 분기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또 연도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업부별 매출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부별 매출액이 C부문, 그 다음에 IM부문, DS부문, 반도체, DP, 하만 이런 식으로 사업부별 매출에 이렇게 쭉 그 분기별로 증감 현황 또 연도별로 증감 현황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눈에 삼성전자의 매출액 또 쭉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재료가 잠깐만요 자료가 영업이익도 쭉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사업부별 영업이익, 사업부별 영업이익이 이렇게 분기별로 나와 있고 또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분기별 또 연도별 다 나오고 있고요. 또 PR 배수도 여기도 나와 있죠. PR, PBR, PBR, ROE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계략적인 설명을 보시고 또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이 이 재무정보를 차트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손익 요거는 이제 매출액이군요. 매출액 증가율이 차트로 나오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기업 실적이 변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오른쪽 이제 재무상태표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계속 삼성전자는 자산이 계속 늘어났죠. 그 다음에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이렇게 증감 현황을 이제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죠. 이때가 이제 2018년 9월 달에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이 제일 많이 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15.8조 영업이익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이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도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도 이렇게 차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나오면 다른 것도 다 나오겠죠. 순이익도 똑같이 이렇게 증감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요 사이트가 되겠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죠. LG전자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LG전자도 똑같이 나오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의 이제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13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영업이익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최고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가 이제 1.5조. 재무 상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순이익도 보시면은 순이익도 상승, 뭐 이때는 2019년 12월 때가 이제 4분기 때는 적자가 났었고 2분기 때도 순이익이 적자가 났었네요. 영업이익은 좀 다르겠죠.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가 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 또 대시보드를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대시보드거든요. 이 대시보드를 누르시면은 한눈에 이 회사의 이제 상황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LG전자의 주가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주주 구성도 여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LG가 33.67, 국민연금이 9.56%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시가총액 비중도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0.94% 되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지금 19%입니다. 요게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등락 현황입니다. 최고를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작년 3월 18일에 25% 또 24%,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져 갖고 19%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주주구성, 삼성전자의 주주구성이 이렇게 자세히 한눈에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1등입니다. 9.6%,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투자자 수급 동향도 이렇게 차트로 나옵니다. 요게 이제 3년 동안의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 요거는 기간 수급 동향이고 외국인 수급 동향. 외국인도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팔았죠. 얼마를 팔았냐? 한 22조로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차트가 좋은 것 같아요. 요 스마트 차트. 요 스마트 차트가 뭐냐 하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변화율과 주가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상당히 좋죠. 요 지금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데 지금 3년치고 5년치 눌러볼까요? 5년치에 이제 매출액 변화입니다. 매출액 변화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고 전체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이제 전체인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늘었을 때 하고 주가가 이제 오르는 거. 매출액이 빠지면 주가도 빠지고 또 요 구간이 이제 매출액이 엄청 늘었잖아요. 요 초록색이 매출액인데 주가도 오르죠. 그다음 매출액이 빠지니까 주가도 빠지죠. 그다음 매출액이 늘으니까 또 주가도 늘어나죠. 그다음에 매출액 빠지니까 또 빠져요, 주가도. 또 매출액이 급증하니까 또 급증이 났었죠. 최근에도 이제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주가로 빠지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겠죠. 어차피 메모리 사이클은 하락하면은 다시 상승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매출액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의 변화율에 따라서 요게 이제 최근 3년치 5년치 영업이익이 급락하면 떨어지고 영업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요건 이제 전체 기간입니다. 영업이익이 요때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업이익이 올랐을 때 주가도 엄청 올랐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급락 나오니까 주가도 빠지고 영업이익이 급등 나오니까 또 주가도 급등 나왔었고요. 그죠? 최근에는 이제 좀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요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도 산업화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코모디티를 보시면은 차트로 다 나옵니다. 여기에 원유 차트 계속 상승 나오고 있죠. 요거는 브렌트 원유, 요건 WTI. 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가스 최근에 가스 가격이 급등 나오고 있고, 요거는 석탄 가격 오르는 차트고, 또요 가솔린, 요거는 히팅 오일, 이렇게 원자재 볼 수가 있고, 이제 머티리얼, 요거는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죠. 요게 그다음에 요거는 알루미늄 가격 사상 최고치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징크, 아연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요즘 고려 아연 좋죠? 아연 가격이 급등 나오고 있고, 니켈 가격 급등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뭐, 납, 요건 이제, 코발트는 이제 빠지고 있고, 요런 식으로, 원자재 또 광물에 대한 가격도 이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유료 신청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요 컴퍼니 누르시면은, 뭐, 대시보드 누르면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요 FS 코어 누르시면은 기업 데이터를, 10년치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업 부문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받고, 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자,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간편 여기 딱두 군데입니다. 디램, 그 다음에 낸드 이렇게 두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디램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뭐 제가 이제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빅파이낸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기업 분석 자료를 무료로 한 방에 이용하실 수 있는 빅파이낸스 사이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